이민영 씨, 노민우 씨 순서대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떻게 좀 앞쪽으로 보실까요? 좀 더? 네, 가운데로 좀. 추노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는 그 초콜릿 폭군의 어떤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게 의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를테면은 그 당시 이제 감독님이 영화 300이라고 하는 몸을 만들어 와라. 왜냐하면 민초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. 이번에 나오는 어떤 드라마에 뭐 샤워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샤워해서 몸을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 드라마를 연결해서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고뇌에 찬 샤워신이에요. 그래서 그게 이제 고뇌의 복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정말 뭐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부분은 아니었던 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